유방암에 걸려 찾아온 50대 비만 여성. 미국 뉴욕에 사는 교민 50대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수술 받기 전에 먼저 자연치유를 하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. 이분은 약 20년 전부터 비만으로 키는 160cm였는데 체중은 82kg 정도였습니다. 유방암 이전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고 협심증으로 스탠드 시술을 받았고 자궁근종과 하지정맥류, 우울증, 불면증 등도 있었습니다. 이 여성은 비만이나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방암 때문에 왔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식사요법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. 우선 1단계로 2주간 생채식요법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후 2단계로 4주간 생채소즙, 절식을 실행했습니다. 이때 건조된 생채소 분말을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. 이어서 제3단계엔 간청소 후에 중금속을 해독하고 생채식요법과 심리요법을 병행했습니다. 우리 병원을 다녀간 후 6개월 만에 그분이 전화했습니다. 유방암 크기도 많이 줄었지만 체중이 63kg로 떨어졌고 체중만 준 게 아니라 약을 먹지 않고도 모든 병증이 다 좋아졌다고 했습니다. 피부가 너무 곱고 아름다워져서 이웃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넋을 잃고 쳐다본다며 무척 좋아했습니다. 많은 환자가 생채식요법과 생채소즙 요법을 하면 한결같이 눈빛이 고와지고 피부가 아름다워집니다.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 있는 피부 미용법은 생채식과 생채소즙 또는 건조 생채소 분말 요법인 듯합니다. 저는 그 환자의 유방암이 완치된 것이 아니기에 수술 받기를 권했습니다. 수술 후에도 가끔 전화가 오는데 여전히 생채식과 건조 생채소를 물에 타서 마신다고 합니다. 더는 체중이 늘지 않아 한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 했습니다. 이 여성의 방법대로 실천한다면 모든 비만 환자는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.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.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.